네. 아,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잠기고 그래서 좀 양해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우리 안녕하세요. 역사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드릴까요? 이성우 황태순의 폴리토크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감기 걸렸지 않아요. 감기를 갖다 옮겼습니다. 감기로 옮기니까 저는 감기가 좀 나았습니다. 우리 지금 서로 뭐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아, 이석우와 황태순의 폴리토크. 오늘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국회의원 그들도 한번 검증을 해볼까 합니다. 아, 지금 유동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문제. 그 전에 잠깐 긴급 뉴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총리 말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 장준하 선생 유신 반대 해서 당시 긴급 조치 전이죠. 유신을 반대했다 그래서 저 뭡니까? 그 당시 유죄를 받았는데 39년 만에 조금 전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축하할 일이고요. 축하합니다. 역사와의 화해입니다, 그것도. 두 번째는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 2시에 드디어 드디어.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 발표합니다. 누군지 근데 연락은 못 받으셨죠? 저는 뭐 글쎄요, 좀더큰데 쓰려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봐요. 저희 둘은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둘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실망감이 저희들 둘은 엄청납니다만 그거를 속에 꾹꾹 눌러놓고 방송하겠습니다. 아, 이 총리 인선 지금 말씀하셨는데 뭐 말씀 조금 나누죠. 이게 사실상의 박근혜 당선자의 첫 인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동욱 헌법재판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쨌든 인사권자니까 대통령의 인사라고 볼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니고 처음이네요. 첫 인사네요. 아니 그죠? 뭐 그동안 뭐 인수위원장 윤창중 대변인 인사 있었지만 그건 어째 한시적인 거고 그거는 중간 그 인계 조직으로서의 인사였고, 물론 그것도 의미는 뭐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가장 정말 국정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인물의 첫 인사입니다. 누구일까? 진짜 처음에는 보면 이제 경제를 뭐 박근혜 당선인이 먼저 경제 민주화를 많이 얘기했고 다음에 보면 창조 경제 얘기했고 해서 아 경제 전문가가 총리가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지난 저 1월 15일이죠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되면서 이제 부총리제가 신설됐습니다. 부총리제가 신설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부총리는 뭐 경제 전문가가 하시겠죠. 경제 부총리니까 때문에 그렇다면은 총리는 뭐 경제에 능통한 분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처음엔 또 호남 총리도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다 좀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상징적인 분들이 되게 보면 그래요. 대통령하고 총리는요, 좀 상호 보완적 관계여야 돼요. 근데 우리 저 박근혜 당선인이 굉장히 원리 원칙주의자지 않습니까? 원리 원칙주의자라는 것은 말이 좋아서 원리 원칙주의자지 이렇게 비틀어서 보면 그게 융통성이 없고 고집불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좋게 말하면 그건 소신입니다. 좋게 말하면 소신. 좋게 말하면 소신과 원칙이고 이렇게 비틀어서 보면은 말안 통하는 그래서 고집불통에다가 그런 경우는 그때그때 그때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내가 소신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 경우는 신축적으로 갈 거냐, 그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때문에 바로 국무총리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당선인의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해 줄수 있는 좀 넉넉하고 좀 뭐랄까 유들유들한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역대 그래와 우리 옛날 조선 왕조 시대에도 임금이 팍팍하면요 정승이 좀 너그러운 사람이 있고 근데 둘다 너그러우면은 나라가 기강이 개판이 됩니다. 또둘다 너무 팍팍하면요 국민들의 삶이 고달픕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좀 빡빡하면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면 전두환 대통령 아주 막 강경 일변도였을 때 총리 같은 경우는 뭐그 당시에 김상녀 고려대 총장이라던가 좀 유하신 분, 통합적으로 또 호남 분으로서 이런 분들 이번에도 저는 그런 분으로서 총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 바람은 있는데요. 과연 박근혜 당선인이 어떤 카드를 뽑을지 또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동안에 총리 후보는 다른 인선 때와는 다르게 수많은 인물들이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 당선인 측에서 불편한 이야기는 또는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총리 후보는 정말 이 좀 국민 여론 또 이 여론의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을 나름대로 좀 예의 주시하고 참고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없진 않습니다. 그렇죠. 총리의 네. 경우에 있어서만 다른 경우는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신경질 보였잖아요. 신경질 밤으로 했죠. 이번 총리만은 꼭 그런 반응은 없었어요. 처음에 호남 총리 얘기 나오면서 뭐 진념, 강봉균, 김종인, 한화갑, 한강옥 얘기 나오다가 경제에다 호남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한 말씀만 조금 더 드리면 이게 네. 그동안에 여론에서 총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견해들, 뭐 시각들 나온 게 상당히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만으로 봐도 굉장히 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호남 총리다라고 그랬다가 아니 전반적으로 대통합과 탕평의 정신이 살아있으면 꼭 호남 총리여야 되느냐, 그런 분을 우선 통합형을 찾다가 그분이 호남이면 더 좋은 것이고 그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진화하고 그다음 경제부총리가 처음에 나오다가 도입이 되니까 아 그러면 꼭 경제통은 아니어도 된다. 통합과 관리를 잘하고 그러면 된다라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고 이렇게 점점 진화해 오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네. 나온 게 바로 그 경제 호남 경제 쪽에서 네, 네. 이제는 이제 뭐 조무제 전 대법관이라든가 김동완 네, 네. 전 선관위원장이라든가 네, 네. 목영준 전 대법관 네, 네. 뭐 이런 분들 얘기가 또 쭉 법관들 위주로 나오다가 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어제 그제는 또 박근혜 당선인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나무로는 기둥을 세울 수가 없다. 즉 너무 강직한. 너무 강직한. 그러니까 법관하면 예전에 이해창의 대쪽 판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 조무제 대법관은 아닐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 조무제 대법관 너무나 참 훌륭한 분이긴 훌륭한 합니다. 훌륭한 분인데 그러면.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하다.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 너무 간단하다가 자칫하다가 이렇게 좀 예. 네. 그럴 수도 뭐. 또 보면 또 김능환 전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분도 보니까 뭐 지난해부터 뭐 부인이 네. 뭐 적어냈다고 그러죠. 뭐 슈퍼마켓인가? 네, 네. 슈퍼마켓 내고 본인도 보면 예전부터 아예 난 대법관 물러나고 나면은 뭐 딴 거 안 하고 난 저 조그만 책방이나 하나 하겠습니다. 또 뭐 개업도 안 하고. 근데 이제 김능환 전 대법관 전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보면 한 가지 조금 껄끄럼한 건 있죠. 그러니까 직전 선관위원장 이번 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갖다 관장했던 선관위원장이거든요. 일각에서 약간 논란을 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되면 이것만 논공행상이냐. 뭐 안 그래도 요즘 뭐 지난번에 뭐 좀 이상한 사람들 한 23만 명이 모여서 예, 예. 뭐 무슨 뭐 저 수개표라고 그러나요? 예, 수개표 해야 된다. 수개표 해야 된다. 뭐 이러는 판에 예, 예. 글쎄요. 글쎄, 그거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그 직전에 있어 왔습니다. 네. 아, 물론 뭐 엉뚱한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각종 여론조사 추이를 쭉 봐왔고 선거 직전까지 그 다음에 선거 당일날 출구조사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서도 그 결과가 나왔고 어떻게 보면 뭐 상당히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도 뭐 그거는 뭐 박 후보의 승리는 뭐 거의 객관적인 상황으로도 인정이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아 전 예. 그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저는 그것은 좀 정신 이상한 그러니까, 음모론자라고 네. 보는데 네, 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김능환 바로 직전 선관위원장을 갖다가 총리를 앉혔을 경우 또 그 음모론자도 또 말을 만들어요. 그런데 저는 글쎄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그런 요인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예, 그 이유 때문에 김능환 그 총리 후보 자 에서 빼낸다 대상에서 빼낸다 그거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고요. 예, 뭐 또 후보자들 또 나왔죠. 대법관들 쭉 나오면서 또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걸쳐서 나왔는데 그건 참 뭐 혹시 그 안에서 나온다면 이 경우는 여론과 박 당선인 측과의 어떤 뭐 호흡이 잘 맞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당선인이 워낙에 인재풀이 나름대로 넓기 때문에 그럼요. 정말 깜짝 인사가 등장할지 또 알 수 없습니다. 네네. 그 깜짝 인사가 될까요? 총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제한돼 있다고도 봐야 되겠죠. 그렇죠. 뻔하죠. 예, 뭐 예. 우리가 총리 되실 분 정도 되면은 또 알만. 그다음 예, 예. 전혀 엉뚱한 예, 예.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겠는가 예, 보면. 이번에는 있는 분 중에서 그동안 거론된 분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예. 근데 전 동의합니다. 동의한다. 오늘 내기가 안 되는구나. 아니, 하나로 해야지 내기가 되는. 자, 그럼 다시 우리 이제 이동업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이거.
이동훈 헌재 소장은 저는 저번 시간에도 저희들이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헌재 소장으로서의 어떤 그 뭐 덕망을 못 쌓은 부분이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 부분은 또 이 부분 별도로 하나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동업 후보자에 대해서 야권이 검증해 들어온 부분들 한 뭐 서른 몇 가지나 되는데, 서른 한 가지죠. 그 중에 실정법이 분명히 위반된 게 한 여섯 개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실정법 위반 포함해서 뭐 물론 보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지역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워낙에 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측면도 하나 제기됩니다. 이동훈 후보자에 대한 자격 여부는 별개로 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헌법재판소장 참 엄중한 자리지만 법을 만드는 그리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원도 대단히 엄중한 자리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지금 그분들이 스스로 제기했던 잣대를 도로 들이대면 과연 살아남을 국회의원이 누가 있을까? 뭐 이런 면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예, 예. 왜 반대하느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게 선출된 권력이라는 겁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5년 전에 선거할 때 그 당시 물론 이명박 대통령 개인 뭐 개인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당시 후보가 현대건설에서 쭉 뭐 경리과장부터 시작해서 회장까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합 전과가 17개가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갖다 임명되는 권력이라고 그랬으면 그건 절대 청문회 통과 못합니다. 하지만은 바로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 청문회보다 더 큰 게 국민들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보면 일각에서 이런 저는 어제 사실 그저께 분노했던 게요. 이동훈 부문장하고 둘째 날 청문회 둘째 날 보니까 당시 이제 격리를 담당했던 여자 사무관이 나와서 의원이 물었죠. 청문위원이 그 내역서를 밝혀라 까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건 뭐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다른 기관들도 다 그런데 다른 기관이 다 까면 제일 나 그럼 까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테레비 깨 부술 뻔했어요. 근데 여기 진짜 내 이게 소셜 네트워크인데 욕 좀 할게요.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손대지 마세요. 이런 에유비리리. 예. 이게 바로 적반하장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누가 다 도둑놈을 잡았는데 너 이놈 새끼 너 도둑이지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도둑놈이 있을 테니 그놈들을 다 잡아오면 내가 승복하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꼴이에요. 네네. 이런 날 강 아이고 내가 네네네. 정말 그날 때려 부술 뻔했어요. 네. 저런 진짜 그런 썩어빠진 정신으로 지금 우리나라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것이 뭐 다른 헌법 재판관도 그런 식으로 자기 통장에다 갖다 놓고 자기 딸 보험료 내고 카드 결제하고 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제가 알기에는 대다수의 고위공직자, 특히 특정 업무 경비 받는 상당수의 공직자들이 최소한 별도의 통장으로 계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해 봤어요. 아는 친구들한테. 네네. 어떻게 보면 그런 공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눈먼 돈이라고 그래 연간 6천억,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그런 식으로 아니 오죽했으면 황우여 법조계 선배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법조계 선배입니다. 지금 그 뭐 이동욱이란 자보다 네네. 제가 드디어 자 또 나왔습니다. 자 네네. 자 그리고 아까 그 녀 녀는 연의 약자입니다. 녀 계집녀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래 뻔뻔한 인간들이 있나 아니 도둑질을 했으면은 갖다 석고 대죄를 해야지 어따 대고 다른 데서 다른 놈들도 다 해먹었으니까 봤나 명예회복이 제 바로 그 바로 그 특정 업무 경비를 쓰는 제 친구가 흥분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 나쁜 여자가 있냐고. 어떻게 보면 다른 멀쩡한 공직자들 상당수 용은 자기들이 도둑질한 거지. 도둑질한 자가 어때 매를 들고 이런 그래서. 진짜 저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이번에 이동욱이 만약에 이번에 새누리당이 만약에 이동욱이 이거 뭐 어영부영해서 이거 도와갖고 이동욱이 통과시키면요 박근혜 정권 망합니다. 네네. 5년 전에요 이명박 당선인이 고소영 강부자 어떻게 뭐 하나같이 뽑은 사람들마다 뭐 어느 대학 어느 지역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넘어갔어요. 중요한 강부자였어요. 어떻게 후보자마다 강남 후보자 세 명이 탈락하지 않았어요 그때 장관 뭐냐니까 다 강남 투기 땅부자라. 처음에 그렇게 꼬아놓으니까 이명박이가 정권을 갖다 잡아놓고도 바로 촛불 시위에 휘말린 겁니다. 국민들의 저항에 부닥친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만약 새누리당이 이동욱이란 이런 웃기는 자를 만에 통과시키죠. 무슨 뭐 오늘 청문 채택하고 뭐 내일 모레 돼갖고 뭐 본회의에서 뭐 억지로 간다? 그 순간 박근혜는 누구를 총리법보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네. 제가, 왜 이것은 예, 예. 마지막 제 말 마무리시고 전 너무 흥분해서 얘기 못 하겠어요. 이동욱이 얘기하면 흡혈귀 같은 사람이에요. 흡혈귀 같은 사람이 정말. 아니 그게 흡혈귀지 뭡니까? 아니 어떻게 명색이 헌법 대법관 아니 헌법 재판소 재판관이란 그런 아홉 명 중에 one of them이 근데 6년 동안 매월 440만 원씩 그거 갖다 보면 재판 진행하는데 밑에 뭐 직원들 밥 사주고 뭐 사람 만나고 쓰라고 그 준 돈을 영수증 하나도 없이 6년간 모아서 착복하면서 자기 착복입니다. 횡령입니다. 그 감옥 보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장 보낼 게 아니라. 예, 예. 어휴 흥분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를 하면서 다만 이런 부분들은 하나 구분해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특정 업무 경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여직원 얘기라든지 또 이 청문했던 의원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로 그 이동욱 재판관 뿐이 아니라 그게 상당히 일상적으로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를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차제 다 까라 특정 업무 경비 재판관들 또 혹시 타기관 전부 다 까라. 라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동욱 재판관에 대한 부적격성을 떠나서 그거는 그대로 부적격한 면이 꽤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이 지엽적인 부분들을 여론재판 마녀사냥하듯이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조금 과하지 않는가 본래 취지에서 약간은 벗어나지 않는가 물론 이런 면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왔던 건 이 이동욱 재판관이 참 그 내부에서 신망을 못 쌓은 부분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인 것 같다. 이런 면은 제가 느끼면서 다만 제기된 것들 30몇 가지가 너무나 정치적인 부분들 그냥 어떤 여론재판식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 지금 소식이 하나 들어왔네요. 네, 근데 막 이제 제가 예. 아, 저 한번 비춰줘 보세요. 이거 저 스마트폰 아닙니다. 스마트폰 왔어요. 예. 그래도 속보 들어온 건 다 들어옵니다. 그거 간단해요. 간단해.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제하고 관련된 속보가. 막 제가 과음을 지르고 이동욱이 한번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국회 10시 56분 바로 연합뉴스 떴군요. 이동욱 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 정말 잘했습니다. 네, 이게 황태순 위원이 한번 큰 소리 치고는 바로 무산돼 버렸습니다. 무산됐습니다. 예. 무산됐다고 좀 막 지금 뭐 연합뉴스에서 속보가 떴네요. 나름대로 그래도 보니까 그 이번에 보니까 이제 13명이에요. 청문위원이 그 중에 이제 강기정 위원장을 포함해서 야당이 6명이고 여당이 7명이었어요. 7명 중에서도 보니까 이미 분위기가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공개적으로 자기는 반대한다, 채택 거부한다 얘기했고 새누리당 의원이에요. 물론 야당 의원은 저는 다 거부해요. 근데 벌써 어제 보니까 분위기가 황우여 대표가 특정 업무 경비로 콩나물 사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은 하는 순간 아 이게 어쩌면 또 박근혜 당선인의 생각을 읽은 것 아닌가라는 해석마저 나왔죠. 네네. 사실은 또 마침 어제 보면 어제 오찬도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답변을 안 했죠. 답변을 안 했는데 어쨌든 네. 그런 왜 그 사실 또 박근혜 당선인으로서는 뭐 형식상은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지명한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죠. 인사기 때문에 물론 아마 의견은 아니, 일단 물어는 봤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1월 3일 날 네. 하면서 그 저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으로 발표했어요. 네, 네. 뭐냐니까 박근혜 당선인에게도 여쭤봤고 박근혜 당선인이 좋다 그랬다. 근데 박선규 대변인은 아니 뭐 그렇게 갖고 와서
뭐 그럼 뭐 양해했다. 좋다고 하는 표현과 양해했다. 대통령의 인사로서 가지고 왔는데 그걸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인사니까 양해했다. 이런 뉘앙스. 박당선이 조금 그런 뉘앙스고 저쪽은 좋다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예. 어쨌든 박근혜 당선인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입장이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 분위기가 황우여 대표가 법 쪽에 아무래도 선배다 보니까 법 쪽의 전체 흐름도 네. 뭐 정확히 좀 꿰뚫어 보는 가운데 딱 짚은 거예요. 그래서 특정 업무 경비로 콩나물 사서는 안 된다. 네. 이 한마디가 아마 오늘 무산되는데 결정적인 바로미터가 되지 않았을까. 사실 그 정도 되면 이동욱 씨는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건데 그걸 또 버티고 합디다. 나 참 네. 답답해서 원치. 자기는 뭐 결정적인 무슨 뭐 돈을 어떻게 했다거나 부정한 돈을 받았다거나 뭐 부정한 돈을 받아도 감옥 가야죠. 실정법 위반, 결정적인 실정법 위반 이런 것도 없다. 이제 막 그,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특정 업무 경비도 이번 기회에 깔끄닦아갖고 예, 예. 그거 보면 그 그런 식으로 그 자기 공사 불분명하게 쓴 사람 다 감옥 보내야 돼. 다 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까야죠. 특정 업무 경비 다 까야 되는 거 같습니다. 다 까고. 그게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아, 6천억 아니 연간 6천 정도 되더라고요. 6천억이에요. 예. 연간 그러니까 다 합치면. 예. 전 좀 기관에 쓰는 게 주로 보니까 경찰이 제일 많이 써요. 경찰, 검찰, 뭐 선관위, 다음에 이제 법원 이렇게 쓰는데 경찰이 보면 한 4천억 가량을 써요. 근데 수사 예, 예. 현장에서 현장 수사하는 예, 사람들이 예, 예. 그렇다고 뭐 그때 수사 나가서 잠복 근무하면서 그때마다 뭐 하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많이 쓰고 사실 여기 안 잡히는 거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안전기획부 후신인 국가정보원에 쓰는 또 특수정보비는 또 그 몇천억입니다. 거기. 예, 그런데 몇천억이죠. 근데 저는 국정원권은 뭐 조금 그런 까기 어려울 측면이 있어요. 간첩잠대 쓰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뭐 재판관 뻔한데 뭐 재판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옛날 판공비라는 건데 말이죠. 그게. 지금 뭐 정부의 장차관들만 그렇게 쓴다면 다 까서 자기 소명 없이 그런 식으로 자기 개인식으로 그 하면 그게 대법원 판례에 따른 횡령이랍니다. 공급횡령이에요. 감옥 가야 돼요. 그래서 이동욱 재판관에 대해서 그 부분 나오니까 이건 횡령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동욱 재판관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까자라는 다 까야 됩니다. 다 까고 이번에 뭐 누가 그렇게 합시다. 지금 9명 헌법재판관이 다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그런데 물론 되는데요. 정도가 제일 심한 거는 지금 이동욱이고. 그것도 아직 그 확인된 건 아니죠. 확인된 건 아닌데 이거보다 더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특정 업무 경비와 관련해서 네네. 별도 통장 만들지 않고 별도 계좌 만들지 않고 자기 거에 있어서 그대로 지금 보면은 2억 6천이 재산이 늘어난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건 이거 외에는 추정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네.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동욱 재판관의 경우 특정 업무 경비를 갖다가 사용한 그거 이상 나올 건 없겠다. 그 이상이 더 악질은 없으니까. 그 이상 최고의 악질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헌법 재판관들은 제일 못했으면 이동욱만큼. 그러나 그 반 정도. 그래서 지금 걱정인 게 헌법 재판소장은 원래 저 헌법에 따라서요. 현직 헌법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게 돼 있어요. 여태까지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는 헌법재판소 판사 재판관 중에서 소장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다 외부에서 뭐 대법관 네. 출신을 데려왔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네, 첫 번째 네. 케이스가 될 뻔했죠. 그런데 네, 네, 네. 어쨌든 그건 상관없어요. 헌법재판관 다 그렇다고 해도 청렴 결백한 네. 뭐 외부 변호사도 괜찮고 하니까 뭐 사람은 얼마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청렴한 사람들. 네. 그러나 최소한 더티한 사람 치사한 사람,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뭐 쓸 수 있죠.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 전두환 전 대통령 보러 치사하다 그러진 않거든. 그렇죠. 땡겨갖고 쓰니까. 저런 식으로 땡겨서 착복하는 거는 치사한 거예요. 네, 예. 누가 생계형 권력형 권력주의자라고 아주 최재천 의원이 질타하잖아요. 네, 당신은 생계형이다. 생계형이다. 네. 그 전두환 전 대통령 보고 치사하다고는 이야기 안 하죠. 땡기기도 세게 땡기고 푸는 것도 세게 풀었으니까 그 갖고 이제 문제는 있지만 치사하다고까지 말하는데 이번 나온 김에 그 29만 원 사건 얘기해드려요. 아 그때 있었죠. 예, 몇 년 전에 그 이야기 있었죠. 그거 예. 29만 원밖에 없다. 근데 네. 그게 바로 언론이 장난친 거예요. 아 그 보셨죠? 아 예, 몰랐습니다. 팩트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아, 예, 예. 그게 자기가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마침 그 자리에 무슨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무슨 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지갑을 꺼내면서
야, 내 전 29만 원밖에 없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 그때 지갑에 29만 원밖에 없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예, 예, 예. 그거 갖다가 거두절미해서 예. 어, 수천 원을 갖다가 어, 저 국고를 갖다가 정치자금으로 받아 땡기는 예, 사람이 예. 현금 29만 원이라 그러면서 아 29만 원 전 재산이 자기 전 재산이 그밖에 없다. 29만 원이라 그러면서 예. 호의호식 한다. 이런 식으로 이 잘랐는데 그것도 언론이 예, 장난치고. 예. 제가 뭐 기자 생활 꽤 했습니다. 꽤 했는데 이 기사를 항상 쓸 때는요. 가능하면 좀 더 아주 따끈따끈한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가령 진전이 한 50밖에 안 된 기사인데 이걸 한 8, 90 정도 진전된 걸로만 쓰면 굉장한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 유혹을 항상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이 사실을 오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최대한 뭐 그냥 우리 용어로 초를 친다 그럽니다. 최대한 초를 치는 겁니다. 사실 오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사실 오도한 것이죠. 왜냐하면 정도 이상으로 느끼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전재산 19만 원이라는 것도 기자들이 그렇게 쓰고 싶은 유혹이 있는 겁니다. 딱 보고는 아, 뭐 자기 전재산이 29만 원이다 이렇게 쓰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 기자들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욱 원재소장 뭐 지금 사례가 이거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들 또 보면 31가지 중에서 실정법 위반은 한 6가지고 나머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 우리 일반 국민들 느끼기는 그게 전부 법 위반으로 느끼고 뭐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은 가려서 봐야 된다. 뭐 그 사람을 변호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지나치면 좀 이 국정이라든지 인사할 때 좀 왜곡되게 갈 수도 있다.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면도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이번 주에 보니까 그 1월 1일 날이죠. 네. 1월 1일 날 우리 이제 국회 이제 끝나고 네. 그다음에 당시 예산결산위원회 개수조정소위원들 네. 기억나시죠? 그분은 저기 외국의 해외 선진 그 예산제도 우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제도 하려고 저쪽 저기 아프리카 가고 남미 가고 그래서 욕을 갖다 버거지 얻어먹고 하여튼 그 예산 결산 그 개수 저 위원장이었던 장윤석 위원 예. 뭐 일정 줄여서 바로 한 사나흘 만에 돌아오고 맞아 바로 그냥 납작 엎드렸죠. 근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번 기회에 이동욱 씨도 마찬가지인 게 보니까 뭐 보면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저 보면 미국의 뭐 감사제도인가 뭐 재판 헌법 뭐 제도인가 뭐 시찰을 간다고 부인이랑 덜렁 15박 16일 가갖고 또 그나마도 중간에 3일 시간 빼갖고 그 미국에 유학 가 있던 딸아이하고 네네. 멕시코 가놓고 네네. 왜 갔냐 그랬더니 대답이 가관이에요. 문화 시찰했답니다. 그게 관행이래요. 거기 물론 관행일 수 있어요. 있는 자리가 관행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10년 전 11년 전에 그 당시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사회는 기회주의가 특세하고 네. 이른바 특권과 반칙이 승리하는 그런 오욕의 역사였다. 네. 바로 그런 오욕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네. 그게 바로 특권과 반칙. 그 특권과 반칙의 국민들은 엄청 마음 상해하고 그런 특권과 반칙이 횡행하면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네. 반드시 무너지고 네. 우리가 동서고금 역사를 봤을 때 나라가 망하는 길 간단합니다. 마치 흔히 우리 많은 예 드는 거 있죠. 중국 왜 장개석 정부가 참 게릴라 같은 그 마오쩌둥한테 졌는지 네네. 바로 특권과 반칙이 국민당 정부에는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면 우선 장개석 본인이 중국의 제일 부자였던 그 송미령이 그 집안의 사위죠. 그 다음에 자기 처남이 동서죠. 그 궁상시라고 네네. 공상시 공상이 그 사람 재무장관을 쳐놓고 특권 반칙하면서 돈 무지하게 땡겼거든요. 네네. 그러니 국민들이 민심이 이반하니까 어디 저 7천명밖에 없는 그 당시 7천명 건드리고 있던 마오한테 막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라 망하는 겁니다. 네. 그 당시 장개석이 건드리고 있던 건데 300만 군데 300만이 7천한테 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 바로 이 자기들 우리가요 진짜 화가 나는 게 지금 저는 우리 애들 몇 해 전까지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24시간 편의점에서 그지 아버지 좀 도와주겠다고 알바했어요. 네. 요즘 알바하면 시급 얼마인 줄 아세요? 4,860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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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4,860원도 그 여러분 저 홍대 앞에 한번 가보세요. 진짜 부모 잘 만난 덕에 거기서
희시덕거리면서 밤새 고급 양주 먹고 고급 외제 차 몰고 가서 밤새 놀면서 별 진짜 지랄이란 표시게 별 지랄 다 하는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걔네들한테 담배 팔면서 시급 밤새 담배 팔면서 시급 4,200원 받고 그것도 4,860원 달라고 그랬다 잘려요. 예, 예. 잘려요. 8시간 일해도 4만 원이 안 됩니다. 3만 몇천 원입니다. 3만 얼마예요. 그 밥도 예. 안 줘요. 20일 근무해봤자 한 자, 70만 원 받고. 그런데요. 예. 그런데 아니 누구는 그래 뭐 독일 가면서 뭐 이코노미 타고 뭐 비즈니스 타면 엉덩이 종기 난답니까? 그래서 420만 원 더 예, 예. 드리고 갑니까? 여러분 여기서 미국까지 가는 왕복이요 400이에요. 일반 비즈니스 뭐 이코노미로 300쯤 돼요. 네. 비즈니스로 가면요 그 더블이에요. 한 700쯤 돼요. 퍼스트로 가면요 1,400만 원이에요. 그 부부가 뭐 비즈니스로 갔다 왔겠죠. 왕복 거기 딸년까지 데리고 그래 가놓고 뻔뻔하게 한다는 얘기가 문화시찰이라고요? 네. 그걸 우리 국민들로 용서하라고요? 차라리 그런 나라는 망하는 게 낫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같습니다. 개개인의 인권이 다 존중되는. 그 역으로 말하면 어떤 특권, 반칙을 쓴다는 건 특정인들이 어떤 여러 가지 재화를 독점을 하고 자기 편의대로 사용하고 또 몰아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이 네, 모든 사람들 개개인의 인권이 중시가 되고 그분들의 권리와 또 어떤 상생 공존의 측면이 강조가 되면 그렇게 안 되죠. 네, 합당하게 가야 되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중받아야 되죠.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인건비가 비싸고요. 그 인건비 비싸다는 것은 특정인도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고요. 사람에 대한 가치, 개개인의 가치가 다 높이 존중이 되는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조금씩 개선되어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 국장님 말씀대로 바로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동욱도 올 연초에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웃기지도 않는 저 해외 시찰 나가는 그런 의원들 네, 네. 자꾸만 처벌해야 돼요. 네, 네. 계속 그래서, 처벌하고 질타하고 지적하고 해줘야지 사회가 좀 맑아질 수 네, 있어요. 네. 이제 다만 본인은 좀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뭐 최근에도 관행이 그랬고 더더군다나 20년 전에는 전반적인 관행이 그랬는데 뭐 특별히 그걸 뭐 범죄도 아니고 관행이 그랬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하니까 좀 억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 가는 역사의 어떤 과정에서 그런 점들은 하나하나씩 우리가 꺼내놓고 이야기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시정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기여하고 있다. 뭐 이런 면으로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최근에도 보니까 우리가 그 작년이죠. 그 이제 보면 불평등 지수를 나타내는 뭐 지니 지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우리 네. 사회가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이 통계학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면 다 이제 보면 우리 상위 몇 퍼센트, 하위 몇 퍼센트 다는 지니 지수라고 있는데 불평등 지수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 역대 역사를 보면 특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왜 고려하고 조선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고려는 망했어요. 네. 또 조선도 마지막 한번 망해요. 네. 왜 망할까? 연골전을 봤습니다. 제가 막판 그 정권이 망할 그 왕조가 망할 무렵이 되면 토지 겸병이 엄청 심해져요. 네. 즉 토지 겸병이라는 게 있는 반칙과 특권을 가진 몇몇 우리 상층부 몇 사람들이 토지 겸병 남의 멀쩡한 땅을 갖다가 자기 것을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존에 자기 조금 소작 붙여먹고 살던 사람들을 거의 농노 형태로 만들어버리고 네. 그래서 그 고려 말에는 토지 하나를 놓고 주인이 아홉 명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중 입장에서 수탈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홉 놈이 나와서 차례로 뭐 그저 겨우 쌀 몇 마지기 지어놓으면 그 다 소작료라고 뜯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토지 겸비 극심해지면 결국 새로운 혁명을 바랄 수밖에 없고 이성계가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가 집권하자마자 했던 것이 토지 정리입니다. 네. 토지를 정리, 토지. 그러니까 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불평등 한 부분을 깨는 거예요. 토지 네, 개혁을 네, 합니다. 네, 네, 네. 정전법을 개정하는 거죠. 개정. 또 보면은 조선이 망하고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망했지만은 이미 그 전에 망하게 돼 있었어요. 왜? 극도로 부패해 있었고. 네. 극도로 부패 있었으니까 일본에는 누가 와도 망하게 돼 있었고 그 일본 35년을 지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토지개혁입니다. 네. 그래서
토지를 갖다가 가급적 경자 유전이라고 그러죠. 네. 실제 논밭을 가는 사람에게 아주 국가에서 다 몰수해서 싼 값으로 네. 그, 나눠줬던 거예요. 그래서 토지 개혁 때문에 6.25가 터졌을 때 당초 박헌영이가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한테 장담을 했거든요. 이 남조선은 엉망진창이니까 우리가 밀고 내려가면 저 농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환영할 것이다. 그런데 네. 막상 6.25 때 북한이 밀고 내려왔는데 아니에요. 안 그랬어요. 왜? 이승만 박사가 48, 49년 양년도에 걸쳐서 토지개혁을 통해서 일단 부글부글 끓고 있던 우리 민중들 그때는 뭐 농 대한민국에서는 요즘은 뭐 서비스업이 제일 많지만 그때는 농업인이 제일 많았거든요. 농촌 인구가. 농촌 인구들이 이미 자기 땅을 갖고 있어요. 다. 내 땅인데 그걸 뺏기기 싫거든. 그래서 사실상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북한도 굉장히 고전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뭐 인천 상륙작전을 이깁니다만은 네. 자 우지가 그때만의 농 토지 개혁이 안 됐더라면 바로 농민들이 다 저 적화돼 갖고 네. 뭐 7월 초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없어질 뻔했던 네. 뭐 그런 기억도 있어요. 네. 제 말씀의 결론은 뭐냐니까 이겁니다. 사회가 불평등하면요 반드시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 예. 이런 그런 차원에서 이동욱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연초에 그런 국회의원들 특권 갖고 특혜 누리고 네. 뻔뻔한 그나마 뭐 장윤석인 들어와서 그래도 납작 엎드렸으니까 좀 봐줄만 하긴 한데요. 네, 네.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네. 3년 4년 후에 그 선출된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네. 낙천낙소는 통해서 떨어뜨려야 돼요. 네, 네. 자 그거 잘 좀 기억들 해주시고 자 우리 근본적으로 이 사회체제 우리가 어떻게 이 특권이 없고 반칙이 없는 그렇지만 또 경쟁은 선의에 있으면서 이것이 경쟁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같이 그 인정하고 화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일단을 지금 우리 황태순 위원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 평등이라는 게 무조건 평등이 아니고 선의의 경쟁은 경쟁대로 있으면서 그 안에서 다시 그것이 또 누구나 인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또 평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유주의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형태가 그동안의 신자유주의 아니었습니까? 무한 경쟁, 정부는 개입 안 할 테니까 시장에서 하여튼 해봐라 라는 건 강자의 모든 것이 쏠리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효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효율이라도 특정 계층으로 다 몰려버리면 그 사회가 지탱이 안 되면 그 효율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가 나왔다가 다시 수정 자본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주의 하다가 너무 몰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것이 또 유지되게끔 하기 위한 것들을 이렇게 조치를 해주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최근 짧게 보면 한 5년 동안 큰 교훈을 얻은 것이죠. 뭐냐?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채택을 하는 바람에 양극화 벌어졌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활개를 치면서 이 성장의 부, 사회의 부를 싹 다 빨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골고루 또 펼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 또 그것이 사회 골고루 퍼져지는 기능까지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키트리의 김행 부회장이 아마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보수란 무엇인가? 이 보수가 우리 사회를 어떤 사회를 사실 유지해가는 근간은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가령 좀 능력이 있고 많이 할 수 있고 또 많이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또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어떤 비용도 같이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싹싹 빨아들이기만 하고 하면 민중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왜? 피폐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어떤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그런 어떤 체제 비용도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 너무 내가 벌어서 이건 내 건데 내가 왜 해줘? 이런 인식들이 우리 시장 경제 특히 기업들 대기업들한테 너무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 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유지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그 돈을 어디서 벌었습니까? 우리 이 시장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벌었습니다. 그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런 부가 형성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에서 능력이 있었던 건 인정은 되지만 그러면서 그 시장이 있게 해준
그거에 대한 또 자기의 의무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크게 보면 또 국민 통합의 개념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 사회가 비로소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아, 이런 교훈들을 최근 5년, 짧게는 5년, 조금 넓히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도 지적 하나 한 건 있습니다. 아까 특권 반칙 없는 사회 그 이야기는 했거든요. 나라 전반적인 운영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그 부분은 지적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겪어가면서 하나하나씩 인식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참 조금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제대로 논의할 걸 지금 논의하고 있고 겪고 있고 이것을 좀 국민통합적이고 사회 전체가 유지가 되고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물론 뭐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뭐 특권과 반칙이 특세하고 네. 그다음에 뭐 기회주의가 승리한 그 우리 오욕의 역사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경계했다는 의미에서 그 말을 굉장히 의미 있는 말로서 우리가 새겨둬야 될 거고 또 하나는 그 문재인 전 후보죠. 지난 대선에서 졌습니다만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던 저는 그게 참 귀에 남는 게 있어요. 네. 뭐냐 이렇게 얘기하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네. 참 좋은 얘기예요. 아주 그 기회는 평등해야 됩니다. 또 과정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 박근혜 당선인이 보면은 한 가지 장점이 비록 상대 경쟁 후보였지만은 문재인 후보나 또 안철수 전 후보 그분들에도 좋은 생각이라든지 좋은 공약도 많이 뭐 염두에 두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으니까 예. 그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던 바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좀 애써주기 바라고요. 네. 또 보면 요즘 저 보니까 저 뭐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좀 부인하고 딸하고 조용히 보내고 계시는 안철수 전 후보. 안철수 전 후보. 지금 송호창 의원 얘기 들으니까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서 당초 처음 나왔을 때 했던 얘기 있죠. 자기는 세상을 상식과 비상식의 잣대로 본다. 네.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상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인도 좀 늘 염두에 두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 선거를 이렇게 한번 치르고 나면 정말 필요한 얘기들이 다 쏟아지거든요. 여야 간에. 그러면 이제 일단 승리한 분은 여야 구분 없이 정말 필요하고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이걸 다 추려가지고 그거를 실행해 나가는 뭐 그게 필요할 것이고 일단 뭐 박근혜 당선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다만 이 국회의원들이 보면 뭐 지금 국회 쇄신 특위도 있는데 새정치 하겠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살펴야 되군요. 이 국회의원들의 총리 장관 겸직 이건 안 한다고 약속했다가 그런 건 빼버렸더구만요. 물론 그게 바람직하냐 아니냐는 조금 더 논의는 해보긴 해봐야 되겠지만 약속한 걸 그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꾼다. 근데 그 겸직이 예. 총리 장관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총리 장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겸직 흔히 얘기할 때 겸직이라는 게 보면 예. 변호사나 의사나 사회이사나 아 겸직이라는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 않고 예.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한다. 장관으로 가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였죠. 그렇다면 예. 그건 좀 잘못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가 순수한 미국식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원, 연방 상원, 하원 의원이 네.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 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거는 행정부하고 입법 완전히 독립시켜놨기, 분리시켜놨기 때문에. 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순수 대통령제는 국무총리라는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제도가 있고 우리는 정부 입법도 하고 의원 입법도 하잖아요. 미국에는 정부 입법이 없어요. 멍땅 의원 입법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은 입법부 고유의 권한이니까. 네. 근데 우리는 정부 입법도 해요. 즉 우리는 순수 대통령제 내각 책임제적 성격이 좀 혼합되어 있는 혼재되어 있는 그렇죠. 상태고 네. 때문에 지금 예전 뭐 박정희 그 전부터 역대 보면은 장관 중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현역 의원, 중진 의원들이 가서 장관을 갖다 하고 또 총리도 보면 뭐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도 의원 겸 총리였죠. 한명수 총리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경우는 겸직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되면 의원을 의원직을 관두죠, 그죠? 아니 아니 그 지역구 의원이 계속 유지합니다. 아니 관두는 경우도 있고 겸직하는 경우도 있고. 겸직 근데 지역구 의원을 갖다 예를 들어 장관으로 임명했을 경우 거의 다 겸직했습니다. 겸직했나요? 네. 아,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실장 가는 경우는 그만 뒀군요. 아, 청와대 네. 가는 경우는 그만뒀는데요. 네. 임태희 씨 같은 경우죠. 근데 네. 현역 의원 같은 경우 아니 예를 들어 뭐 임태희 씨가 저 비서실장 가기 전 노동부 장관 할 때는 계속 분당 네네. 지역 의원이었어요. 네네. 지역 그러니까 그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겸직을 하는 게 글쎄요. 의원과 장관을 겸직한다? 월급 아 참고로 아닌데요. 예. 아 참고로 월급은 한 군데서밖에 못 받습니다. 예, 예. 월급은 저 보면은 국회의원의 장관하면 두 군데서 받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예. 그건 그렇지 않고 많은 쪽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참 국회의원이 좋습니다. 국회의원 되기만 하면 뭐 겸직 그대로 다 해도 되고요. 뭐 장관도 할 수 있고 이런데 대통령은 못 해요. 특권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것들을 좀 해쳐 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어떤 분석과 또 우리 어떤 사회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오늘 이야기 나누었는데 그 다행히도 저 우리 네. 저 대화를 나누는 중간에 국회에서 그래서 정신 차린 탓인지 네. 일단 채택을 갖다 무산 채택이 무산됐다고 그러는데 물론 저는 꺼진 불도 다시 볼 겁니다. 그러다 또 무산됐다고 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하지만 또 무산됐다는 지금 무산이라고 것은. 했으니까 아마 끝난 거는 같은데 채택만 안 했을 따름이지 혹시 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가능성 가능성도 남아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 이 무산이라는 경위를 지금 아직 저희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안 됐고 여당은 하겠다는 걸 야당 반대했으니까 안 된 것도 무산일 수가 있고 아니면 양자간에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런 무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자의 무산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국회의장 직권 상정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 지금 일보만 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봐야지만 결론은 나겠습니다. 아, 뭐 이 보시면서 이제 지금 저는 사실 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게요. 네. 2시에 국무총리 누가 되는가 그게 관심이 가장 가 있어요. 그리고 예, 예. 이번에 국무총리를 갖다 하는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 네, 네. 오늘 아마 국회로 넘어올 겁니다. 네, 국회로 네. 넘어오면은 정부 조직 개편안 뭐 빠른 시일 내에 좀 국회 의결 마치고 네, 네. 국회 의결 마치고 나면은 17부 3처 17청 아닙니까? 그러면 네, 네, 네. 주요선 국무위원, 국무총리가 임명을 재청해야 될 그 장관, 국무위원 수가 17이 된 거예요. 그렇죠. 17부 3처 17청이니까. 네, 3처하고 17청 네, 네. 그거는 그건 뭐 그건 국무총리가 재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네. 국무위원을 재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7명 어떤 분들을 갖다 추천할지 이것도 또 그것도 앞으로 주목 사항이고 관심 사항이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좀 콩밭에 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떠세요? 총리는 그 동안에 아까 저희들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선에서 총리 인선이 되지 않을까. 딱히 총리 그 한화평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박당선인 측에서 불쾌한 이야기를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대놓고 이야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다른 부분은 좀 뭐 발을 좀 내기도 하고 오보다 전혀 그런 거 검토한 적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는데. 총리 부분을 찍어서 한 이야기는 없는 거 보면 대체로 뭐 그동안에 언론에서 나온 그런 기조 하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고 저는 좀 관심 있는 게 그러면 총리가 나오면 장관 재청을 일단 책임 총리로 해서 한 3배수 정도 총리가 재청을 하도록 하는 이 부분이 근데 총리가 모든 것을 100%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당선인 측과 총리가 장관 인선 총리의 재청 형식을 밟는다면 그 재청하는 장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아무래도 협의해서 정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저는 그게 오히려 관심입니다. 역대요. 예. 역대 전두환 대통령도요. 네네. 전두환 대통령도 헌법에 따라서 모양새는 모양새는 그렇게 모양새는 일단 청와 이른다 이 팩트예요. 예. 전화를 비서실장이 총리한테 전화를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아 총리님 대통령께서 이번에 저 어느 장관 해임하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해임 건의안 올려요. 네, 또 전화 걸어서 비서실장이 아 총리님 이번에 대통령께서 예를 들면 이서구 씨를 무슨 장관으로 저 재청하시랍니다.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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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무도
소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진짜 여태까지 모양새는 그러니까 항상 국무총리가 더 보면 임명 재청사 그래갖고 갖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석우를 갖다가 국무위원회 명하시고 그다음에 무슨 문공부 장관의 임하시기 재청들이 옵니다. 그리고 다 갖고 와요. 그러면 대통령 사인만 더 해요. 지시해놓고.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국무총리가 한 명을 갖다가 재청하죠.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각 부장관을 한 명 재청하면은 그거는 예전 박정희 시대 때부터 해오던 관행 그대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대로인 것이고 만약에 2배수가 됐든 3배수가 됐든 3배수로 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총리가 조금 그래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좀 뻐그러져서 비서실장이나 아 그러면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해갖고 대통령께서도 좋아하실 분 ABC 세안을 나가면 어느 정도 책임 총리라고 보면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과거에 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총리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을까. 아이,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겠지만 저는요 아니라고 저는 말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게 박근혜 당선인은 굉장히 보면은 우리 리더십 스타일에서 굉장히 독선적 스타일입니다. 그분이 모든 힘이라는 것은 인사권에서 나오는 건데 인사를 갖다 누구한테 나눈다는 것은 아니 이럴 수는 있잖아요.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은 다 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세 사람. 그중에서는 그러면 혹시 총리가 좋다고 하면 그중에 총리가 누가 더 낫겠다 하면 그거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그것도 아니라고 본다. 그건 권력의 속성이 권력의 속성이 나눌 수 없는 거 이른바 불가분 아닙니까? 권력이 뭡니까? 그러면 장관 재청 3배수라고 한 이야기는 그냥 해본 소리일 것이다. 해본 소리일 것이다. 그리고 결국 보면은 아니, 본질은 저도 그런 게 생각. 본질은 박 당선인이 필요한 장관이 임명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총리의 의견이 조금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전혀 아니다. 나는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 전혀 안 들어간다고 보는 게 이번에 그거 하나 우리 내기합시다. 청와대 이번에 청와대 개편안의 핵심이 뭐냐니까 인사위원회 신설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신설이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아마 장차관 내지 1, 2급 고공단이라고 그러죠. 그 고공단 인사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다는 건 곧 대통령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걸러서 3배수를 총리한테 갖다 주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아까운 사람이 두 사람만 망가지잖아요. 3배수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건 공개는 하지 않는 거죠. 뭐 받기만 받았다 3배수로. 그러니까, 받아서 거기서 결정했다. 뭐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누가 대변인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플레이하겠죠. 총리의 재청을 받아들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누구를 임명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받아들여. 아니 그러니까 3배수를 해서 순위는 3배수. 총리가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순위 정하는 게 그게 핵심인데. 그게 아 그럴까요? 옛날 황표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부분적으로 장관 8개부터 장관 외에 일부 부처는 총리님이 좀 순서를 결정할 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다만 이렇게 할 거예요. 박근혜 당선인이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을 갖다 취합하는 가운데 총리도 의견 내봐라, 비서실장도 의견 내봐라, 누구도 의견 내봐라. 의견 내서 의견 내는 사람 중에 one of 되면 될 텐데 우리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이른바 임명재청권은 대변인의 이 문구에만 나올 겁니다. 오늘 황태순 국무총리의 재청을 받아들여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이서구 전 평화방송국장을 뭐 어느 장관에 임명 요청했습니다. 국회에다 요청을 해야 되니까. 요청할 필요 없군요. 임명했습니다. 임명하는 거니까.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거예요. 항상 나올 때는 황태순 국무총리의 재청을 받아들여. 그 재청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 내막은 어떻게 될지는 글쎄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앞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밌습니다. 왜 책임 총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래도 약간은 뭐가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러면. 박근혜 당선인은 본인이 늘 이야기해 왔잖아요. 약속 신뢰 자기 약속 안 한다고 아니래니까요. 어떤 형태로든지 좀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그거는 분명하게 우리 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그거는 그건 분명히 대변인 발표문에 분명히 들어간다니까 제청을 받아들여 아니에요. 그건 전두환 때도 그랬어요. 저도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형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전두환 때도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의견이 좀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그래서 약간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을까 여태까지 없을까? 국무총리 뜻 저는 조금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있었던 경우 김종필 총리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렇죠. 그거는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연립정권 비슷한 거니까 연합정권이었지만 네네. 자 우리 내기하고 다음 주에 뵙죠. 다음 주에 뵙죠. 오늘
비속어 황태순의 폴리토크 이렇게 말하고 그러죠. 예. 여기서 헌법재판소장과 우리 국무총리 예, 함께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이지만 우리 황태순 위원이 국무총리도 되고 저는 장관 후보도 한번 돼보고 그랬습니다. 네. 대통령 못 돼봤네요. 네, 총리 오후 2시에 발표된다니까 다 함께 또 보시고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다 함께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죠. 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